대백제전의 생세 프로그램이 궁금하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공주여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카이브전.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자, 유튜브 찍으러. 응? 벌써 찍고 있었어요? 거 타고 막 했을 때죠. 그렇죠. 신기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진짜 간 거 아니에요? 야, 위에 뭐라고 써 있나 봐봐. 대백제전이라고 써 있네. 원래는 대백제전이 아니라 백제 문화제였지. 네, 그런데 바뀌었나 봐. 문화제였는데 대백제전으로 됐어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고 있다 보자. 안내장 같은 것도 있고 카탈로그도 있고. 거의 다 다리 있거라 별 제가 없고요. 물품 보관소도 있고 자원봉사 센터도 있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이거 거의 다 됐어. 가수들 와서 공연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체험 농장 소공소공 공주 여행인데 여기 내일 공연하는 거. 와 엄청 넓다 그지? 이렇게 연습하는 걸 리허설이라고 해. 리허설 하나 봐. 리허설? 저기 건너서 그네도 있고. 그네 탈래? 대백제전의 생세 프로그램이 궁금하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이쪽은 출구. 공주여유. 아, 노래 또 끝났어? 아쉽네. 아, 제발. 나 두 번만 밀어줘. 어이. 한 번. 지금 어때? 어이. 두 번. 괜찮아? 아, 괜찮아. 엄청 재밌다. 재밌죠? 재밌긴 한데 100킬로에 가까우면 저런 거 끊어줘요. 엊그저께 비 많이 왔잖아. 떠내려갔대. 글쎄 어떻게 이제 떠내려가서 다시 만들었나 어떻게 했나 한번 보러 가자. 요 앞에서 사진 찍는 건가 봐. 하트 모양.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원래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였는데 진짜 다 떠내려 갔나 봐. 없잖아. 여기로 해서 저기까지 건너가는 거였잖아. 여기 일부 남아 있네 다리가. 다리가 이것만 남아 있네. 나머지 떠내려 갔다더니 진짜 다 떠내려 갔나 봐. 결국은. 다리는 못 건너는 것 같아. 그치? 그런데 내일 밤에 하면 밤부터 할 수 있으려나? 밤에 한달 해도 이거 못하죠. 멋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기 앉아 올라가진 말고. 근데 이거 만져보면 딱딱한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 우리 앉아서 자 하나 둘 하트 이렇게 하트 이렇게. 그렇게 하나 둘 셋 하트도 찍었어. 그렇게 하고는 하트 아니 형하고 같이 해야지. 하나 둘 아니 거기 앉아서 강을 구경하는 거야. 감상하는 거 한번 해봐요. 감상하는 거? 여기가 강인데 근데 있잖아 나무가 물에 잠겼어. 자 그리고 여기는 꽃밭인데 코스모스가 이렇게 핀 코스모스도 있고 피려고 아직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피어야 되니까 지금은 약간 덜 핀 코스모스를 가져다 놨나 봐. 그리고 여기 빛을 비추면 여기도 멋있어질 것 같다. 여기는 뭐지? 여기도 뭐 이렇게 테이블을 해놨네. 앉아서 쉴거나 혹은 뭐 구경하거나 우와, 하는 건가? 유튜브 있나?
아, 여기 뭐라고 써 있다. 수상 멀티미디어 쇼. 여기서 수상 멀티미디어 쇼를 하나 봐. 재민천 아트 프로젝트. 동네 음악관 미술관. 아, 뭐 이런 걸 하나 봐. 아, 여기 앉아서 저 강 쪽에 있는 저쪽에 예전에 저기 우리 여기 날짜가 써있네. 날짜가 써있어. 지원아, 지난번에 저기 건너가서 우리 구경했잖아. 큰 스크린에, 그게 판타지아야. 큰 스크린에 나오는 거 우리 구경했었잖아. 영상 같은 거. 그리고 안개가 막 뿌옇게 있는데 거기로 빛이 비추니까 막 아름다운 색깔도 나오고 했잖아. 저기 보라색 빛 나오는 거 거기. 저기 보니까 강물에 빛이 비춰가지고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 똑같은 쌍둥이 다리가, 그치? 쌍둥이 다리 같다. 반대로 거꾸로 봐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저거는 뭐지? 버섯 모양인데 되게 저것도 예쁘다. 예쁘다. 아, 왜 게임이 더 재밌다네. 게임도 재밌긴 하지. 그런데 게임이 재밌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불꽃 같다, 그치? 오, 돌아가나? 아니야, 그냥 들어가지 마로. 그리고 여기 뭐 텐트 같은 게 경우도 있고, 그치? 텐트를 여기서 자려고 하나? 왜 이렇게 쳐놨지, 텐트를? 아니, 여기 텐트 치고서 자려고 하나 봐. 에이, 자진 않지? 그게 아니라 표시해 놓은 거구나. 어, 진짜로 차나 보다. 여기다 진짜 들어오면 뭐. 어, 지원이는 다 되네. 지원아, 내밀어 봐. 거기는 왕비인데 여기는 왕이고. 왕으로 가봐. 왕이 조금 커서 잘 안 돼. 아, 조금밖에 안 돼. 이렇게 아빠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찍습니다. 하나 둘 됐어. 이쪽도 가보자. 저기 뭐 돔도 있고 저 돔 안에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 돔. 돔 같이 생긴 거. 전에 저기 들어가서 뭐 활 쏘기도 하고 그랬잖아. VR 게임도 하고. 아빠 빨리 들어가 보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다시 나오는 데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 여기가 아마 내일은 입구가 될 거야. 거미 블루문.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입구잖아 여기가, 그치? 여기가 입구.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가 지금 공사해서 못 들어갈 거야. 완전하대. 들어가 봐도 텐데. 백제문화재 아카이브. 얘들아, 가봐. 이 80 무슨데? 맞아. 오, 이 93이야. 맞아. 그런데 이때까지는 한자를 썼나봐. 백제문화재 금성여고. 그래, 가보자. 빨리 가. 이게 뭐야? 아카이브전.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전에는 이런 것도 했었어, 진짜로. 지원아, 설명 들었습니까? 네가 설명해줘야지. 네, 좀 따라주세요. 네. 설명을 해주세요. 짠! 여기 들어왔습니다. 와, 드디어 1955년에 제1회가 시작했는데요. 여기 여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 여기 공중에서도 해달라 해서 여기 6년부터 쭉 해서 원래 백제 문화재가 원래는 부여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65년 66년에 공주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공주에서도 했구나.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규칙적으로 여기도 여기 아빠 없는데? 저 아빠 있을지도 몰라. 백제 문화재 81년도 가봐. 다른 공에도 가보자. 야, 엄청 재밌다, 그치? 여기는 뭐지? 미디어 아트전이네, 여기는. 이러면 안 된대.
여기는 아직 공사하나 봐. 근데 여기에 식당들이 쭉 들어서서 여기에서 먹을 걸 파나 봐. 가게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좌석에 앉아서 먹는 거지. 아, 저기에서? 여기에 있는 식당에서 먹는 거야? 여기에 있는 여러 음식점 중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야? 여기에서 먹는 거지. 국수? 네. 지은이도 국수 먹어? 여기 볼까? 여기 국수 있어. 유나인 버거 조인트도 있고. 유나인 버거? 여기는 햄버거 파는 데인가 봐. 햄버거랑 그리고 국수 있으면 먹을래. 알았어. 국수 정도 있는데? 이렇게 내일도 다 가볼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확실히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시작하는 것도 보자. 내일 개막식도 할 거니까 내일 개막식부터 잘 찍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일이 빨리 다가와서 대백제전을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백제전을 같이 관람하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준비사항을 알아봤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